여성의 평균 임신 나이가 올라가면서 난자 동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자를 냉동하려면 난소 나이의 상태 체크가 필요하다는데요. 마이너리포트 여도연 기자가 직접 본인의 난소 나이를 검사해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입니다. 결혼도 안 한 제가 가임센터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직접 난소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미혼인 기자는 난소 나이를 공개하라는 회사가 밉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를 모르니까 너무 긴장돼요. 이게 내 나이가 만약에 많게 나와봐. 미래 시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걔는 안 된다. 걔는 대를 이을 수 없어. 이러면서 안 된다 하면 어떡해.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말도 안 나오네. 지난 2주간 술도 끊고 운동도 했지만 불안합니다. 근데 전 진짜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몸에 좋은 걸 하나도 하는 게 없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이러는데 어떻게 난소가 나이가 좋아요.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맞나? 100번 고민. 검사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현님, 네. 안녕하세요.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은 어떤 거세요? 결혼을 늦게 하고 싶거든요. 35세 해도 아이는 그 뒤에 갖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게 난소가 건강할까? 어렵지 않을까? 그럼 낙엽된 부분이 있으셨죠. 난소 나이 검사는 피를 뽑고 초음파 검사만 하면 끝납니다. 제 난소 나이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저? 소견서에서는 24살, 25살이 중간값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24살이요? 24살이면 난소 미녀 아니에요? 나이만 어린 게 아닙니다. 농도도 높았습니다. 이게 높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난자가 바글바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많다는 거예요? 아, 나 몰랐네. 한 10% 정도, 5%. 난소 자신감이 솟구치던 순간. 그리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나쁘지 않다. 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난자들이 이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어리다고 영영 어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시점에만 보고 지금 괜찮다고 10년 뒤에 괜찮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한 달이라도 빨리 결혼하고 빨리 임신하세요 얘기를 노상하는 게. 시간이 없네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만나야 돼. 내친김에 난자 동결에 대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도 던져봅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난자는? 29살에 난자 냉동하면 그 난자는 29살이지.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폐경이 앞당겨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난자 풀이 있어서 그중에 매달 하나씩 난자가 골라지는 과정에 사별돼요. 일부가. 근데 돌무대기가 이만큼 있어서 그중 하나만 쓰고 다 버려지는 것들을 다 땡겨서 하는 거니까 폐경이 오는 것과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하염없이 몇 년 동안 계속 얼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 얼려놓고 시험관 네. 시술을 한 10년 뒤에 해도 네. 되는 거? 거의 뭐 삭혀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네. 같은 온도로 그대로 보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알을 우주선에 싣고 가서 화성에서 이 신인류를 키운다 그게? 네네. 그 정도로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요. 네, 이론적으로. 여성의 난소 상태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도 강조합니다. 나의 미래 배우자의 정자 컨디션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애는 저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의 난소 기능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실제 동결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내가 난자를 얼려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검사를 통해서 먼저 알고 그리고 교육을 일단 한번 사전에 먼저 난자 동결은 2주면 끝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2월부터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출산할 일이 없더라도 미리 지금의 난소 나이를 확인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마이너 리포트 여도현입니다. 엄마. 난 난자 얼릴까? 어? 난자, 냉동 난자. 얼릴 때 얼려놓는 게 좋대. 우리 생각을 좀 해보고 엄마도 좀 자문도 좀 구해보고 뭐 좀 해보자. 자문을 구할 사람이 있나?